안녕하세요. TV.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아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김주원 군과 신부 신은영 행정양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 빛날 사람으로 시장의 신이 내밀어를 대상하는 좌석에 청소주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지역에 가족 계신 팬분을 잠시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니 입자. 오늘 오신 행복이 너무나 고우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낌없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의 앞절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님 앞절.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보내주신 하객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혼주석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순간입니다. 모두 뒤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어느 누구보다 멋지시나 김동훈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라국에서 큰 박수와 환호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듬직한 1등 신랑감 김주원군이 당당하고 멋진 발걸음을 입장할 때 하객 여러분은 힘찬 축하의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자!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분 신은경양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뒤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이 우리 신부님 기억에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 신부를 위해 더욱더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신부 입장. 신랑 신부는 맞절하기에 앞서 오늘 신부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신랑의 믿음직한 모습을 평생을 지켜주고 아껴주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신부 맞절.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혼인신랑 순서입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을 향해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혼인 생각을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했는데요. 직접 준비한 약속인 만큼 이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준비가 되시면 혼인 서약서를 낭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신부 신은 경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찾아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멋진 신랑 김주원을 남편으로 맞이한다.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과 사랑으로 내 곁을 지켜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금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더라도 당신이 영원한 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첫 만남을 기억하고 그때 설렜던 그 감정, 지금도 설레는 이 감정을 잊지 않으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생이 다할 때까지, 아니 생이 다한 다음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다시 찾아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각자 다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조화로운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반려자가 되어 가정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합니다. 신랑 김주원, 신부 신은경. 네, 고맙습니다. 신부를 위한 진심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을 선언하는 상황 선언문 나누겠습니다.